두뇌 보안 계획 시리즈를 강의할 오르비 클래스 강사 이해황입니다. 빠밤. 이 책으로 강의할 수 있어서 강사로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강의를 허락해주신 김명석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두뇌 보안 계획 100은 두뇌 보안 계획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서 논리와 비판을 통해 두뇌를 업그레이드하는 책이에요. 100일 동안 매일 두 쪽의 설명을 읽고 두 쪽의 연습 문제를 푸는 구성인데 쉽고 간결하게 쓰여 있어서 중학생부터 성인분들까지 논리적 사고를 배우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수능 상위권 학생 또 로스쿨 수험생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요. 물론 로스쿨 준비하신다면 제가 추천하지 않아도 대부분 이 책을 한 권씩 갖고 있을 거예요. 매년 합격 수기에 소개되는 책이기도 하고 또 입소문을 통해 스터디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압니다. 또한 수능 수험생들도 최근 몇 년간 수능에 굉장히 어려운 논리학 지문들이 나왔었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추천받아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아요. 리트나 핏셋, 요즘은 수능 수험생들에게까지 인기를 끄는 것은 12년간 참고서만 전문적으로 써온 저에게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 인기의 비결이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저자분의 내공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김명석 교수님은 중앙인사위원회 핏셋 전문관으로 일하시면서 오랜 기간 시험 출제에 관여하시기도 했고 또 철학 박사를 받기 전에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하신 덕분에 지식의 폭이나 깊이가 어마어마하세요. 책을 보다 보면 또 대화하다 보면 아니 저런 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또한 저도 나름이 명색이 국어 강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쓸 수 있을까 놀라고 감탄할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해하기 쉽게 잘 쓰여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 책이 그렇게 잘 쓰여 있다면 도대체 이 강의는 왜 필요한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마다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이 책을 이해하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3km 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듯,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가 다르듯, 이 책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반복 횟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책을 공부하다가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느껴지면 제 강의를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강의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 책 몇몇 부분이 아주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책 추천받아서 샀다가 뒷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다 하는 하소연도 종종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로스쿨 수험생은 물론이고 수능 수험생들도 이 뒷부분을 포기하면 안 돼요. 시험에 이미 나왔거나 나올 만한 테마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즈 공리,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거죠. 거짓 긍정은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위음성, 위양성 이런 고난도 지문의 내용과 아주 관련이 깊고요. 이 패러독스에 나오는 거짓말쟁이의 역설,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와서 학생들 전부 초토화시켰던 거죠. 이처럼 두뇌보안계획 100은 로스쿨 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르비 클래스의 연거예요. 제 생각에 이 뒷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앞부분을 쉽다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예요. 진도 나가는데 급급해서 혹은 교양서적이라고 생각하고 설렁설렁 대충 읽다 보면 머릿속에 오개념이 비집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중에 막 글이 이해도 안 가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쓴 핏셋 리트 수험서 논리 퀴즈 매뉴얼을 보면 상당 부분을 이런 오개념 방지에 할애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생각이라는 건요 빈 공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두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설렁설렁 대충 뛰어넘은 부분을 가만히 냅두질 않고 뭔가로 채워넣어요. 이 과정에서 오개념이 생기고 암세포처럼 자라서 또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 이 책으로 공부하기로 했다면 요 앞부분 쉽다고 대충 건너뛰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강의를 듣는다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겁니다. 책 사용 설명서에서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평생에 걸려서라도 한 번은 이 책 모두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제가 강의를 통해 도와드릴게요. 책에 실린 연습 문제를 모두 다 풀고 100개의 저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강의할 테니 저랑 같이 공부하시기로 한 분은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길 바랍니다. 그럼 본 강의에서 뵙죠. 응?